전문가들은 어떤 종목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가지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청원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종가까지 두 분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김민수 대표님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게임주입니다. 저 게임 쪽에서 요즘 게임주 그렇게 썩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신작에 대한 실망감 나오면서 밀리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위즈고요.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패턴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최근에 나왔던 게임 동향을 보게 되면 이제 하반기까지 가면서 콘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좀 더 완성도 있고 거기다 팬층이 두터운 그런 콘솔 게임과 그 팩이라고 그러죠. 이쪽에 대해서 좀 더 강화시켰을 때 앞으로 게임사들이 또 다른 축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부분들이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네오위즈 같고요. 이번에 출시하는 게임 중에서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쪽으로 나가는데 이번에 처음에 게임스컴 2022 이쪽에서 공개를 했는데 가장 기대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상이라고 하면서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과연 뭔가라고 가서 직접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여기 피가 피노키오입니다. 무슨 얘긴 잔혹 동화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네. 네. 그런 쪽에서 뭔가 이어가는 분위기 쪽인데 게임 얘기하면은 시간이 계속 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시장이 이제 모바일이나 RPG 쪽에서 나왔던 부분 쪽에서 새로운 영역들이 또 강화되겠다라는 쪽에 하나를 보여주는 만큼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만큼 잘 팔리느냐, 그와 함께 수익성을 얼만큼 보여주느냐, 이 부분이 그렇죠. 가장 또 이제 열어봐야 될 부분들인데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구간 쪽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385억 정도, 그래서 한 80% 증가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한때 게임사는 인건비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들 많다는 것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의외로 네오위즈는 그런 측면을 안 보여주는 것 같고요. 내년은 670억까지 전망해서 올해 80% 영업이익 성장, 내년 76% 성장 이런 쪽이 가시화되게 되면 주가도 이를 거의 반영해야 되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주를 하나 종가까지 살펴보고 계신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은 이청훈 차장님은 어떤 종목 종가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깨끗한 나라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그만큼 출산이라고 하는 한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와 함께 며칠 전이었죠. 서울시에서 약 5년간 15조 원 수준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출산과 기타 양육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발표가 나옴에 따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 부분 움직였습니다.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출산 장려 테마라고 하는 한 가지 테마를 형성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있겠죠. 백판지 사업. 그런데 지금은 철저하게 이슈, 이 출산 장려라고 하는 한 가지 테마에 따라서 주가가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될 만한 게 있는데 그중에서도 친인척이 돌봄 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과 2026년까지 돌봄 아주머니들, 선생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분들을 약 800명까지 늘린다는 것, 기타 서울형 키즈카페 등을 조금 더 확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장 출산율을 해소할 수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출산율이 조금 더 나아지고 그와 함께 돌봄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것, 전체적으로 사회에서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해당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